함수 fx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8 마이너스 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.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자, 세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. 자, 첫 번째 방식. 자,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, f, 만약 여기다 8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세요. 8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은, 루트 8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8 마이너스 x가 되죠. 는 루트 8 마이너스 x. 자,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라지고 플러스 루트 x가 되죠. 자, 이거랑 fx는 같죠? 자, 이렇게 된 형태는 뭐죠? 이게 2a 꼴이니까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죠. X는 4 대칭이다. 선 대칭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프를 그려보면은, 요렇게 돼 있고, 이렇게. 자, 이거 Y, X를 하고, X축, Y축 그린 다음에, 자, 루트 X 저걸 그리게 되면은, 요거는 0, 1일 때 1. 되고, 이 점을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. 이게 루트 X입니다. 루트 X고, 자, 이거는 일단은 루트 x를 그릴 때 일단 x가 0 이상 되는 걸 확인하고 8 마이너스 x도 0 이상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8 이상 x가 8 이하가 됩니다. 결국은 이거는 0 이상 x 8 이하만 되겠네요. 그죠? 그래서 이 전체 이 느낌은 그죠? 그러나 이제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서 볼 때는 요거는 요거죠. 8 이하로 그려야 되죠. 자, 그러면 8일 때 이쯤 8을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4가 있다는 거지. 4를 넣었을 때이 요거 자, 요거는 두개 합해하고 요렇다 뜻이고 요거는 생각할 필요 없죠, 지금. 됐을 때 4를 대입했을 때 2. 그죠? 여기도 2죠. 똑같이 여기 교점 지나는 거야. 이거 대칭이 될 거래 이렇게.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지. 이게 x는 4 대칭이 되죠. 자, 이런 거를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, 자,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어차피 이 최대값을 구하셔야 되는데, 자, 이거는 0 이상 8 이하에서만 다뤄야 되겠죠. 그죠? 넘으면 안 돼, 이제. 그래서 이거는 지울 필요가 있죠. 0 이상 8. 자, 이건 필요 없죠. 자, 여기까지. 이러면은 여기에, 여기까지. 여기까지 범위지. 자, 여기까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데, 이걸 보게 되면은, 자, 만나는 점이 4를 했을 때, 여기도 루트 x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2이고 여기도 2죠. 그럼 이걸 더하기가 되잖아요. 그죠? 그 더하기가 됐다면 실질적으로는 이까지 가죠. 이거 합니까? 더하기라면은 여기 4가 될 거라. 그죠? 더하기가 돼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여기서 이까지 값은 뭐가 됩니까? 0에서 어차피 여기 0을 넣었을 때 여기는 8, 여기서는 2루트 2 지나죠? 2루트 2죠? 그럼 여기 지킬 거 아니야? 0 더하기 2루트 2 하면 그죠? 자, 여기도 마찬가지죠. 여기 지키겠죠? 여기 2루트 2 값이죠. 자, 더해봐. 0하고 2루트 2 더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걸 더하게 되면은, 값을 한번 대보세요. 1일 때 1이죠? 그럼 1 더하기 1일 때 루트 7이죠? 그러니까, 요만큼에서 저만큼 올라가는데, 여기에서, 여기서 1만큼 올라가면 되겠죠. 2루트 2에서 1까지 올라가 봐야 지금 이게 1.4, 요게 지금 2.8 정도 되니까 3.8 정도 되니까 이쯤 올라가겠지, 그죠? 맞죠? 1 올라가면은. 그래서 여기서 2까지 이거하고 이거가 더한 값이잖아요, 지금. 실제로는 1 더하기 루트 7. 그럼 이게 3점 얼마 될 거라. 그럼 여기 지키겠죠. 그래서 결국은 이건 그래프가 요거로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다 하다 보면 요런 식으로 이루죠.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될 거라.
이런 식으로 됩니다.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. 더하기, 실제지 더하기는. 마지막 참고하는 거는 0 이상 8 이하가 되겠죠. 됐죠?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더하기에서 최대값은 어디가 됩니까? 4가 되죠. 그러므로 4가 됩니다. 이제 두 번째 방식, 코시 슈바르츠를 써봅시다. 쓰게 되면은 루트 x 적어놨다가 루트 x 제곱 플러스 루트 8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하고, 그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상 여기 1제곱 플러스 1제곱을 하는 거야. 그럼 이렇게 되고 루트 x 플러스 루트 8 마이너스 x의 이렇게 제곱 이런 식으로 코시를 쓸수 있겠죠. 이런 다음에 1제곱 더하기 1제곱 요거 2가 되죠. 2가 되고 요거는 x 플러스 8 마이너스 x가 되고,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16이 되죠. 16 이상 이렇게 루트 x 플러스 루트 8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죠. 자 이거 자리를 교환하면은 16 이하가 되니까, 그러므로 이거는 이래 되죠. 마이너스 4 이상 루트 x 플러스 루트 8 마이너스 x 이렇게 4 이하가 되죠. 그런데 지금 이거는 0 이상이 될 거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는 요거는 0 이상이 돼야 되겠죠. 0 이상 루트 x 플러스 루트 8 마이너스 x 이렇게 4 이하가 됩니다. 최대값은 그래서 4가 되는 거죠. 그러므로 이렇게 4가 된다.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방식. 자, 이거 서술형 나왔을 때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x 같은 경우는 아까 0 이상 x가 8 이하 범위가 되죠. 그렇게 구해놓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fx 자체가 지금 그러므로 0 이상이 되죠. 그러면 이므로 fx 제곱에 제곱이 이게 최대가 될때 fx도 최대가 되겠죠. 이 논리에서 제곱을 해봅시다. fx의 제곱은 x 플러스 8 마이너스 x 플러스 2 루트 합칠 수 있죠. 이렇게 8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. 는 이렇게 되고는 8 플러스 2 루트 마이너스 x제곱 8x로 이렇게 합시다. 이렇게 되고, 그다음 이거 어차피 이거 최대값을 구하는데 이요 안에 최대값이 되게 되면은 또 전체가 최대가 될 거잖아, 그죠? 그러므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내밀면 x제곱 마이너스 8x 되고,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고,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제곱에 플러스 16이 됩니다. 자,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x가 4일 때16 최대가 되죠. 범위가 지금 0하고 8이니까 딱 중간 되네. 0, 8딱 중간이죠. 같고 그냥 최대 여기 범위에서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일 때는 16이 되는 거죠. 그러므로 여기가 최대값 16이 되니까 최대값은 f(x)의 제곱에 최대값은 8 더하기 2루트 16이 되죠. 이렇게 되면 16이 되고, 그럼 fx의 최대값은 4가 됩니다.